일제강점기 호남선 완공으로 철도교통의 요충지가 된 대전역. 이에 일본인 철도 기술자들이 소재동에 거주하면서 관사촌이 형성된 건데요. 당시 100채 이상의 관사가 있을 만큼 호황을 이뤘지만 한국전쟁 이후 소실돼 현재는 30여 채만 남은 상황이랍니다. 현재 소재동에는 주인 잃은 빈 건물이 많은데요. 잠시 회의에 동참했던 마을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박하나 씨와 함께 거리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그 100년대 진짜 우물터잖아요. 그래서 뭐 되게 좀 신기했었고. 박하나 씨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소재동 프로젝트. 유정수 대표의 어떤 팀의 뭐 기존의 성과를 저희도 봐왔고 또 이제 같이 협업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지방 프로젝트는 좀 더 크게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면서 어떤 뾰족한 잘하는 플레이어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. 시간이 멈춘 듯 과거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간직한 소재동. 아직도 숫자가 이제 서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네, 그대로 이제 보존돼 있죠. 그렇죠. 맞아요. 되게 네. 재밌죠. 이제는 볼 수 없는 석기화들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누군가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소재동에서만 볼 수 있는. 옛 정취가 남은 이 거리에도 정수 씨가 기획한 매장이 있는데요. 덕분에 핫플레이스로 급부상 중이랍니다. 대전의 명소로 자리 잡게 한 공신 중 하나가 바로 이 온천. 이곳은 옛것을 지키고 싶은 정수 씨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. 예전에 그 석기화들이, 네, 시멘트 기화들이 이제 그대로 다 남아 있었던 반면에 이제 이쪽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시멘트 기화가 보통 당연히 이제 이게 몇십 년간 보존을 하는 게 되게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싹 다 그냥 걷어내시고 철기화를 씌워 놓으셨던 상태였어요. 그래서 이제 한 관사에 반쪽은 시멘트 기화, 반쪽은 석기화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상태여서 저희가 이제 원래 제 모습을 좀 최대한 좀 복원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철기화를 걷어내고 지금 사실 시멘트 기화를 쓴 데가 없기 때문에 생산하는 데가 없는데 예, 특별히 제작 주문해서 예, 기존의 기화랑 똑같이 생긴 이제 기화를 만들어서 위에다 얹혀서 연결을 시켜놓은 거죠. 부디 지금의 석기화들이 앞으로 100년의 세월을 버텨주길 바라봅니다.